무조건 잡아. 일단 기본적인 성향을 봤을 때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시작. 자 주모. 형님은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봤다면 도균 형님은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이 없어. 예, 네, 그냥 표현력이 없으셔서 자수성과 기질이 있으면서 아이 같은 후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챙김을 받게 되는 아이 같은. 후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챙김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뭐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러니까 형님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네, 이런 그걸 후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갖고 오셔서 후원성. 이제 형님 입장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맞아. 워낙 자수성과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남 도움 안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력이 없거나 내가 능동적이지 못하신 이런 성향의 분들은 능동적인 분들이 가장 끌려해요. 능동적인 분들이 가장 끌려요. 아~ 네, 왜냐면 해주고 싶으니까. 아, 해주고 싶어. 그치, 답답하거든. 그렇지. 한글 급한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지. 아, 그렇지. 먹어. 네. 씻어. 막 씻어. 막 씻어. 어떡하니, 어떡하니. 일어와, 일어와. 계곡 재현이야. 아, 안 차가. 잠깐만 참아. 가야 돼. 계곡 재현. 와. 떨어져. 먹어, 먹어. 누나 혜연이야? 다 먹어! 그렇게 해줘야 되는 양반이야. 이제 효봉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나랑 같은 점은 이제 조직성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원래.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선모스마. 야, 산의 대장부. 아까 얘기했던 능동적인 여성? 네, 능동적인 여성. 근데 능동적인 여성인데 그 어떤 내가 누굴 챙겨줄 때 한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챙기는 스타일인데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 안 했는데? 네.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고 나서도 후회도 하지만 하기 전에 내가 그렇죠. 해줘서 괜히 뭐 이런 걱정도. 그래, 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한 거 하나는 약간 마무리 작업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 시작을 잘 하시는데. 아니 어차피 내 남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흐트러지는 게 잘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이것만 보잖아. 네. 그럼 어느 쪽이 어느 쪽한테 호감을 느꼈지? 여기가 여기 호감을 느꼈지? 여기가 여기 누나가요? 나 정말 여기 끌어당기는 마성의 매력이네. 억울해한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래요. 행복하세요.